세상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시작. 그래. 왜 그러냐? 할아버지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고 손자도 부자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대개 송무철에서 다 날려버려요. 돈이라고 하는 건 버는 것부터 배워야지 쓰는 것부터 배우면 아무리 많이 줘도 감당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거기에 믿음과 바른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애들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점은 깨달으세요. 반대로 가난 3대 안 갑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들도 가난하고 손주도 가난한 집은 거의 없어요. 왜냐? 누구 하나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버려. 그러니까 부자도 3대 안 가고 가난. 그 세상 속담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담을 초월해서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집은 부자 3대 가잖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요? 종업원이 318명이었어. 요즘 말하면 대기업 회장이요. 이삭 그의 농사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야곱 거부더라. 거부더라.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에서 이걸 배워야 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기 때문에 이삭이 부자 된 게 아니요. 아브라함 부자지만 이삭은 자기가 성공해서 부자 됩니다. 할아버지도 부자고 아버지도 부자고 야곱은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요. 객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자기가 축복을 이뤄냅니다. 한결같이 이 집안은 자기가 축복을 이뤄낸 사람이라. 물려준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축복을 이뤄낸 사람. 시작! 그래, 아무리 많아도 물려받아서 부자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축복을 이룬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 부를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요, 참 야곱은 원래 집에서 살았으면요, 단팥죽 대리점이나 얻어 죽을 사람이요. 왜냐면 뭐 야곱의 전공이 팥죽 끓이는 거. 야곱의 전공이 팥죽 끓이는 거. 어? 형은 사냥하고. 그러니까 축복기도 안 받고 형한테 맞아 죽지 않았으면요, 그냥 팥죽이나 끓이다가 단팥죽 대리점 해가지고 살다 죽었을 거예요. 형한테 맞아 죽생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은 써 빠지게 했지만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큰일 하려면 일단 고향을 떠나야 돼. 고향에서 인물 안 나옵니다. 고향에서 인물 나오기가 어려워. 왜? 고향을 떠나야 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야 돼. 아멘? 아멘. 그래. 벌써 고향에서 하는 기도와 타향에서 하는 기도가 달라. 고향에서 하는 기도는요, 여유가 있어. 오 마이 갓. 헬프 미. 여유가 있어. 그러나 객지에서 하는 기도는요, 오 주님 도와주소. 아버지 역사, 역사야. 야곱이 집에서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광야에 가니까 막 얼마나 세게 기도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자, 잘 들으세요. 기도에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센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게 집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요. 위험하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위험하시기를 바라요. 제 설교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아마 헷갈려버려. 아니요. 집에서 야곱이 살았다면 평생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 해보겠냐, 이거.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만 살아서 그래. 위험이 없어서 그래.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아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 저 성가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성가대. 여러분 참 저 성가대가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에서 옷 입고 온 대로 그대로 입혀놓았잖아. 그러나 저기는 가운 딱 입혀놓잖아. 여러분은 그냥 온 대로 앉혀놓지만 저기는 나왔다 들어왔다 그러잖아. 참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성가대. 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더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근데 문제는 어쩌면 새 아들이 다 그렇게 축복을 이뤄내느냐, 이거지. 이게 기적 같다, 이거야. 여러분 집안하고 비교를 해봐봐. 어? 할아버지 때 잘 살다가 아들 때 쫄딱망 했다가 이제 겨우 지금 회복해 가고 있대. 그런 집안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참 이게 축복을 계승한다는 거 쉽지 않아. 그러나 저 집은 축복을 계승하는 세상 속담의 전통을 깨는 가정. 난 여러분 세상 속담의 전통을 깨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담은 부자 3대 안 간다 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자 30대 간다. 30대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 아멘. 그러기에는 똑바로 키우라. 이 자식을 똑바로 키우라. 세 번째, 이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참 공통점이 부부의 금실이 좋더라는 거야. 하하, 이거 참. 할렐루야. 이거 참 우리는 참 내가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 내가 그 많이 느껴요. 저도 참 많이 모르지만 교인들은 진짜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내가 목사고 그건 교인이니까 그러겠지. 성경에 보면 나는 주례사를 할 때 꼭 그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신이라. 그런데 그 예식 속에는 그 의미가 있어. 예식 속에는 의미가 있어. 이러므로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걸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주례를 하다 보면 신랑이 혼자 나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신부가 혼자 나와. 갖고 따로따로 와가지고 둘이 붙여놓고 주례사 끝나면 붙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따로 나와서 하나 돼서 가는 게 결혼이란 말이요. 그 하나로 맺어주는 걸 누가 한 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해서 만났건, 뭐 교제를 해서 만났건, 오다 가다 만났건, 그렇게 만난 건 현상이지만 이면 속에는 누가 역사하신 거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우리 둘은 누가 짝져준 거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거는 이제 절대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요. 그러니까 아시당체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마라. 예? 아시당체 나눌 생각은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살다 보면 그래. 막 너무 힘들면, 나 못 살아. 어? 못 살아. 그래. 야, 못 산다고 하지 마라. 그게 왜 못 사냐? 정확하게 말을 해. 못 살아. 그러면 안 되고, 여보, 나 참 적응이 힘들어. 그건 못 사는 게 아니고 적응이 힘든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언어 선택을 똑바로 하자고. 막 도저히 신랑하고 안 맞을 때 여보 나 정말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거 잘못 누르는 소리야. 여보 나 정말 당신하고 적응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요. 아 다음날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서. 근데 뭐가? 그랬더니 그 부부가 좀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웠대요. 싸우면서 싸울 때마다 하는 말이 못 따라. 진짜 당신하고 못 따라. 그랬대.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그래서 바꿨대. 너무너무 또 힘들어서 싸움이 붙으려고 하는 순간 여보 나 참 당신하고 적응 힘들어. 그랬더니 웃다가 싸움이 안 됐대. 그런데 이 세 부부는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금슬이 얼마나 좋으냐.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냐. 아이고, 나를 기가 막힌 게,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에서 빼앗겨도 이혼 안고 사는 거 보면 그 희한한 집안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어주는 거야. 남편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야. 어젯밤 얘기했죠. 예? 한나하고, 엘가나는요, 에? 세상에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애 못 낳는 여자를 엘가나가 갑절로 두 배로 사랑해.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로 잘해주는 남자,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집은. 설령 여자가 아프면 남자가 그 아픈 여자를 사랑으로 안아주면 되지. 아멘. 사랑 앞에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말이야. 두 다리가 없어. 내가 당신의 두 다리가 되어주리. 두 눈이 없어? 내가 당신의 두 눈이 되어주리. 사랑 앞에 무슨 문제야?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그 사랑이 지속되면 괜찮은데, 거의 제가 볼 때 결혼하면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너무 반대하는 결혼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시작. 너무
왜냐, 어머니는 정상적인 눈으로 보고 당신은 미쳐서 보니까, 뒤집어 쉬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반대하면 오기로 결혼하거든. 나 그렇게 해도 나 살 거야. 막 그렇게 살 거야. 아, 엄마가 살아. 내가 살지.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가면 괜찮은데 거의 사랑이 결혼하면 식어. 갖고 눈꺼풀이 벗어져 버려. 제가 깨달은 거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맹정신으로 보고 좋은 여자하고 하세요. 맹정신으로 보고 좋은 남자하고 하세요. 뒤집어 씌어서 좋은 건 금방 다시 뒤집어 씌어. 그래서 조심할 거 있어.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는 절대 어지 마세요. 마저 눈 뜨면 또 헤어집니다. 어떤 여자가 좋으냐? 살아가면서 은은하게 좋은 여자.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자꾸 맛을 찾아. 맛. 맛.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서 새로운 맛, 남자에게서 맛. 여러분. 잘 봐.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건 맛이 없어. 물이 맛있어 보세요. 죽어. 물은 맛이 없어야 물이지. 물이 맛있으면 절제가 됩니까? 물 먹고 가만히 있어. 참아야 되는데. 하고 자꾸 먹네. 배 터져 죽었대야. 밥이 맛이 없어야 돼. 밥이 맛있으면 죽어. 어떻게 참어? 맛있으면. 그냥 별맛 없어야 그냥 적당하게 숙여놓고 오래 사는 거요. 마찬가지요. 부부도 맛이 없어야 돼. 결혼해서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 해봐. 그 부부가 살겠어? 죽어. 얘 이렇게 몰라. 이거 참. 아이고 참 내 백성이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러분 오늘 밤 집에 가서 신랑 손을 딱 잡아서 전기가 안 통하더걸랑 우리는 정상이구나. 나이를 생각해 나이를. 그게 좋은 건 줄 모르고 맛을 찾아놔서. 맛이야 제비 만나면 맛있지. 그래서 그게 행복합디까? 에? 그래서 행복하더냐 말이야. 그것은 맛이 아니라 독초 먹는 거요. 독초 마약. 마약 해봐. 그냥 홍콩 가지 뭐. 어 그렇잖아. 마약을 다 그냥. 그런데 중독 걸려서 죽었대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누라가 해주는 밥보다 식당 밥이 맛있죠. 그거는 뭐 왜 식당은 부르고 마누라는 아마추어니까. 그러지만 우리의 건강은 식당 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마누라 밥으로 유지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부흥 강사 설교가 잘하지 뭐. 왜? 담임 목사는 아마추어고 부흥사는 프로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부흥사에 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내가 손해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사실이라 얘기하는 거야. 부흥강사들이 막 괜히 막 방방 띄우고 그거 잘못하는 거야. 부흥강사라는 건 어떻게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지. 괜히 와가지고 담임 목사나 들이닦으면 나도 안 부르겠다. 여러분 한 가지 까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까가지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까면은 까지는 줄 아세요? 까면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같이 설교 잘해도 예수님이 깐때가 있더라고. 바리새인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래서 바리새인이 회개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똑같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대요. 침례 요한이 깜빵에서 죽었대요.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까면 죽는다.
까면. 그러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예수님이 이해하세요. 내 욕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고운 말이 나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나는 절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네. 예를 들다 보니까 에? 저는 절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언어를 절대 쓰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얼마나 배기 싫어 하는 말이 야 미친년아 나가 죽어라 이년아 대낮에 뭔 짓이냐 그러면 그 여자가 맞아 나 같은 건 죽어 야 돼. 그리고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 사랑의 언어가 그의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혼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실습을 해봤어요. 나는요 막 좀 성격이 내가 급한 것 같아. 우리 애들이요 막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나면은 이제 집사람이 아가 일어나 어? 은혜야 충만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 그러면 집사람이 여보 애들 안 일어나요 나 가서 금방 한 번에 깨워버려 그. 안 일어나 이놈 시키면 그냥 안 일어나 벌써 일어났어요 아버지 일어났어요. 우리는 두 번 누를 것도 없어. 완샷 018이야 그냥 한 번에 깨워버려 그냥 한 번에.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깨우기는 깨웠는데 애들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내가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내가 정식으로 애들한테 은혜야 충만아 아빠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용서해다오 내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깨워요. 안 일어나면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나면 애를 덮쳐버려. 그리고 귀에다 대고 기도해주면 하나님 우리 아드님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못 일어나시는 거 보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 피곤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날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게 깨우는 거지 혼내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게 깨우는 거지 혼내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중요한 건 깨우는 거지 혼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 너무 이 언어폭력이 그렇죠. 우리는요 이 정말 너무 무식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부터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예수 믿고 저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정말 고운 언어를 쓰셨을 텐데 저는요 이 썩을놈이라는 말은 표준말이요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썩을놈 그냥 표준말이요 거기다 조금 화나면 이 오사를놈 새끼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익숙해 그냥 오사를놈은 그냥 표준말이라니까 우리 집은 근데 어디 우리 집만 그랬겠어?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장 목사님 설교 은혜로운데 어째 이렇게 말이 좀 저속하다냐? 저도요 고속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저도 왜 내가 몸부림을 안 쳐봤겠어요? 왜 나는 곽선희 목사님 같이 그렇게 정말 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사뿐사뿐 못할까? 왜 나는 김사만 목사님 같이 그렇게 못할까? 막 나도 막 가슴을 찢고 해봐도 출신 성분이 안 되니까. 그릇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고려 백자요 이조 청자고 고려 청자고 이조 백자고 나야 원래 출신 성분이 뚝배기라 그자 술로 비유하자면 그분은 양주 같고 한 분은 맥주 같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걸리 같아. 그러다가 내가 포기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어차피 마시는 사람이 양주하고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막걸리가 더 많더라고. 그렇게 앉아서 듣는 여러분은 뭐 엄청 양주요? 양주가 부흥회를 왜 오겠어? 세미나나 사경회 가지. 아멘. 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테며 저 어떤 저쪽 목사님은 탁주여 거기는 아주 완전히. 그래서 제가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지금도요 언어 정화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을 너무 하니까 내 칼라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 칼라가. 에라 까짓건 나는 나대로 쓰임받고 니는 니대로 쓰임받고 그냥 각자 알아서 쓰임받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집안은 부부의 금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삭 보세요.
리브가 오고요. 얼마나 금실이죠. 야곱 부인 네 명을 데리고 살아도 조용하게 살잖아. 그게 능력이요. 어? 네 명을 데리고 살아도 조용히 사는 집은 뭐고 하나 모시고 살면서 시끄러운 건 뭐야? 그러면 또 아 그렇구나 잘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야곱이 좋겠네 애 때리고 살아서 완전히 하나나 잘해줘 하나나 잘해줘 하나나 나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솔직하게 남자들 부인이 네 명이 좋겠어 한 명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봐 저도 오직업을 그걸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아, 왜 하나님이, 어째, 한 여자만 하냐 말이오, 그냥. 여럿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월요일 날 이 집 가자고, 화요일 날 저 집 가자고, 수요일 날 저 집 가자고, 금요일 날 저 집 가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주일 날 하루 안식하고, 이렇게. 근데 왜 한 여자를 만들었을까? 나 그거 연구하다가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에 답이. 근데 내가 그냥 넌센스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여자를 만들 때 뭘 뺐어? 갈비뼈. 하나 만들어서 다행이지 이놈을 다 빼서 여자 만들면 여자는 많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네 내장이 견디겠냐? 아니 생각을 해봐. 갈비가 있어서 오장육부를 딱 받쳐주니 다행이지 이놈 다 빼서 여자 만들면 마누라는 많아서 좋지만 자다가 이놈이 창자가 쏠려가지고 얘 뭐 이래? 가만 있어봐. 허파가 둘렸어. 죽었대야. 마누라한테 둘려서 죽었대야. 아유 그냥 왜 이렇게 성경은 깨달으면 재밌나 몰라. 그러니까 지장 없는 밑에서 빼가지고 만든 거요. 갈비뼈를 지장 없는 밑에서 여기까지 뺐으면 이놈이 심장이 밑으로 쏟아져봐. 이것이 견디겠어. 이놈이 받쳐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하나를 적었어? 이젠 여자구나 잘 살아. 우리 어머니 용어로 해 차려지 말고. 당신이 정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부부의 금슬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당신이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런 믿음의 반열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왜 모르느냐 말이야. 참고 살아. 헤어지기만 했다 말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쨌든 참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 부인들의 가정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뭐를 이겨내? 어떤 분은 그래. 아,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다고.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 마누라를 뺏겼다 찾았고, 이삭도 마누라 뺏겼다 찾았고, 야곱은요, 하나가 죽었고, 다 잃어버렸다 찾고, 잃어버렸다 찾고, 죽고, 아브라함 전쟁 치르지요. 이삭은 정말 또 우물 때문에 엄청 싸우지요. 야곱은 여기저기 쫓겨다니지요. 한결같이 인생의 고난이. 누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믿음 없다고 제발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믿음은 고난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믿음은 고난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시작! 아멘! 전부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힘잡고 계시잖아요. 무슨 인류의 고난을 혼자 다 짊어지냐. 엄살 떨지 말고 이겨내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이 너무 세요. 그건 네가 세니까 그렇지. 감당할 시험 온다고 해서 시험이 세다는 건 내가 세다 그 말이지. 왜 시험 큰 것만 생각해? 네 큰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험이 세거든라. 내가 센가 봬. 할렐루야. 그 시험도 수준에 맞춰서 오는 거요. 시험도 수준에. 애기는 전맥이고, 응? 어? 애기는 전맥이고, 좀 크면은 이유식 맥이고, 크면은 밥맥이고, 어른은 그냥 밤, 감자 뭐, 막, 깡콩 막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성숙도를 알아. 난 여러분 그냥 시험이니까 또 문제요. 그냥 다 맞춰서 올 테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마누라를 뺏겨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마누라 뺏기면 기도가 되겠어요? 응? 마누라 뺏기면 기도가 되겠냐고. 어, 괴로워서 상당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손을 잡았겠지? 이것들이 지금 옷을 벗겼겠지? 이것들이 지금 아 이것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역사야.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안 돌리는 죽여버려. 딱 찾아주잖아. 근데 여러분은 안 뺏기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당 못하니까. 그것도 있고 또 이유는 뭐 그렇게 뺏어갈 만큼 또 아니여. 또 저는 너무 솔직한 게 흠이여. 아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걱정 아니어도 되겠어.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래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이겨내시고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 가정들은요 삶이 한결같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을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아브라함이 어디 돈 빌리러 다니는 거 봤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앞설지라도 뒤서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음 속에는 그런 삶이 내포되어 있는 거요. 제발 없으면 말어. 없는 걸 왜 자꾸 꾸러다녀.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난 요 걱정이 또 있는데 뭐냐면 천당 가가지고 자 위상값 다 어떻게 정리하려나 나는 그것이 걱정이요. 왜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다 천당 가면요 하고 집이 여기서 만났네. 아 집에 위상값 안 갖고 어디 가가지고 나 참 어려웠어. 아이고 나 이거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그냥 외상 연걸듯이 걸어놓고 그렇게 살지 마. 크게 살지 마. 믿음의 사람은 뒷맛이 깨끗해야 돼. 아멘! 지저분하게 살지 말이. 없으면 말을 버려! 나 자주 생활 방식이 그래. 그 고쳐야 돼. 그 옷을 사도 얼마예요? 10만원. 그럼 10만원 딱 주고 사든지. 근데 5만원 주고는 다른 와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카드 신용 불량자가 400만 명이요. 나타난 사람이 400만 명이면 감춰진 사람은 한 10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하는 짓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그런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쩔 수 있는데도 뭐하는 짓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 치고. 어쩔 수 있는 것은. 그건 말인지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란 말이야. 깔끔하게 살아! 그래, 인생 깔끔하게 살자. 시작! 뭔 얘기를 하면 좀 깨달은 것처럼 해봐. 여기저기 외상값 깔고 다니지 말고. 응? 아, 술도 없으면 말아! 그 왜 이상해! 난 정말 그 추접 쓴 사람. 고스톱 치다가 가리 여는 사람. 없으면, 말하지. 아우, 할머니들 잘 들어봐요. 자식이 용돈 주면, 그놈 갖고 좀 성실하게 살지. 그하고 또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뭐, 이리 와, 노인네들 앉아봐. 그하고 또 고스톱 치면 또, 이렇디야. 아니, 하려면 따지, 왜 또 이래? 아니, 뭘 먹을 때 기도를 해봐! 하나님, 이번에 똥을 먹고 날까요? 공산을 먹고 고를 할까요? 아, 기도를 해봐! 그럼 하나님이 똥 먹으면 설사한다. 공산 먹어라. 아니, 목사님은 화투 칠 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다음 표에 뭐 나오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니 손주들 데리고 아가 이리 와 아가 이리 와 성경 읽어봐. 한 장 읽을 때마다 할머니가 100원씩 줄게. 그러면 걔는 읽고 나는 듣고 그러면 둘이 성경 한 번에 보는 거잖아. 어? 그래갖고 한 2천원 줘봐. 그리고는 아들 어머니 야 너 아들 2천원 용돈 주고 났더니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만원 주지 어떻게 2천원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돈 생겨줬고 손주 녀석 돈 줘서 좋고 성경 이거 다 들어줬고 다 좋거늘 손주 앉혀놓고 너 화투 칠 줄 아냐? 잘한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늙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깔끔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그래 뒷맛이 깔끔해. 뒷맛이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잘 봐요. 아브라함이 아파서 빌빌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삭이 아파서 빌빌댔다는 소리 봤어요? 야곱이 아파서 그거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도 그건 아픈 게 아니여 다친 거지. 보세요. 아브라함 175 이삭 180 야곱 147 이 집안은 중요한 게 기친해서 죽었어요. 기친해서 기력이 다 해서 죽었다.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돼. 힘이 남았는데 죽으면 안 되지. 힘이 남았는데 왜 죽어? 그 사람이 왜 죽을 때 눈을 감고 죽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 나는 외모니 난 내가 연구해보니까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야. 그러면 또 박성 목사님 눈 뜨고 죽는 사람 왜 죽는데요? 그러면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감았을 때 힘이 다 떨어지면 못 떨어지고 떴을 때 힘이 다 떨어지면 못 감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눈 껌뻑거리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 이거. 기진하면 기운이 다하면
왜 죽을 때 고개를 떨구는 줄 아세요? 고개를 받칠 힘이 없어서 떨구는 거요. 아,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너 어디 가가지고 너 왜 눈이 감고 죽는지 아냐? 눈 뜰 힘이 없어서 또 맞는지도 몰라 또.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돼. 아멘. 기운이 남았는데 죽기만 했다 말이야.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웃어가면서 그래. 죽지 마!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죽지 마라. 죽지 마 했다 말아 그냥.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화내고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웃으면서 집사님 죽지 마. 죽으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부성가대 지휘자가 내가 어디서 부흥 이러는데 마침 그 옆에 강의를 하러 왔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자기 담임 목사가 그 옆에 부흥이 온다니까 왔다가 세상에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보세요. 저를 만나려면 또 우리 목사님 옷 갈아입어야 되고 저 만나려면 또 격식 갖춰야 되고 피곤하다고 그냥 전해주라고 편지 하나 쓰고 거기다가 선물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걸 내 지갑에 갖고 다녀. 막 나는 힘들 때마다 그거 읽어.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막 좀 목사님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중에 복이 있다면 목사님 만난 겁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 생활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내가 참 건강하게 잘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전국을 다니시면서 뛰는 거 보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꼭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정말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가르쳐줬더니 그걸 나한테 써먹고 있어. 야이! 집사가 목사를 죽이면 되냐? 그런데 그것이 기분이 안 나쁜 거 있죠? 그 말이 그 기분이 안 나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악착같이 버팁시다.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꼭 에어로빅이라도 하세요. 굴라우프라도 하시고. 아멘. 그래요. 그래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 가정은 공통점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이삭도 구원받고 야곱도. 난 여러분 집안 대대로 구원받는 집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축복은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지 직분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이 땅에 태어나서 꼭 뭐는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돼.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민족 전부 구원받아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정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민족이 다 천국 가서 천국에 가서도 한국말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아멘.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 나라. 100년 기독교 역사의 25%를 구원한 민족. 세계적으로도 그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배달의 결례. 대한민국 우리나라 할렐루야. 그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보자고 이 연사 외칩니다. 저게 무슨 설교라냐? 그러면 뭐냐? 그냥 나는 내 심정을 얘기하는 것뿐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삭이 구원받은 것처럼 야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부모가 구원받고 내 친척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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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민족 모두가 부리지 20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멘. 대한민국 5천만 아니 북한까지 7천만 결애가 다 천국 가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그만 이게 찬송가요 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린 영적인 축복과 모든 일곱 가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